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4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20년물 국채금리는 결국 5%를 넘어섰습니다.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일인데요. 미국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400선을 내줬지만 오후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축소한 점은 다소 위안이 됐습니다. 특히 장중 한때 760선을 하회하기까지 했던 코스닥은 769선까지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코스닥은 오후 들어 기관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시총 상위 50위권 내 게임과 반도체, 바이오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고르게 반등에 나섰는데요. 특히 펄어비스, 파두, 현대바이오 등의 종목이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은 커지고 안전지대는 줄어드는 증시.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변수가 바로 불확실성이죠. 미국 국채금리 급등, 중동 지정학적 위기 등 요즘 시장은 온통 불확실성의 변수가 가득합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변동성 커진 장세, 신저가 속출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닝쇼크로 테슬라가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줄줄이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경영진 리스크가 불거진 카카오가 이틀째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와 카카오 그룹주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2차 전지주가 동반 약세를 보인 가운데 LNF, 삼성 SDI, LG화학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LNF는 전날 자사주 매입 발표도 주가를 받치지 못하면서 15만 원 선이 무너졌는데요. 경영진 리스크가 불거진 카카오는 김범수 전 의장 소환 통보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LG이노텍은 장중 21만 3천 원으로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신저가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중동 확전 우려 석유가스주 랠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충돌 이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장기화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석유와 가스 관련주로 연일 수급이 쏠렸는데 하지만 오늘은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였죠. 네, 특히 석유주들의 종목별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한국석유는 장중 20%까지 상승했지만 5% 빨간불로 마감을 했고요. 경영권 분쟁 소식이 더해진 한국알콜은 23%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흥구석유는 12% 상승해서 5%까지 하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GSE, 대성에너지 등 도시가스 관련주들도 오전장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빨간불을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중동 확전 우려에 수급이 쏠린 석유와 가스 관련주,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시면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신저가 종목과 석유와 가스 관련주 가운데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LNF와 카카오, 한국석유 그리고 GS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님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모두 힘든 한 주를 보내고 계시죠. 우선 다음 주 시장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준비들을 저희가 해야 할지 시장부터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발 금리 충격에 7개월 만에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5%의 시사점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이미 지금 하락을 많이 이어왔는데 추가 하락을 저희까지 어디까지 열어두면서 좀 대비를 해봐야 할지 김성준 부장께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최근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염려를 많이 좀 언급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한참인 당시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한때 0.4대까지도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5%를 뭐 장중에 넘었고 지금 현재는 4.93대 정도 수준을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물론 이제 숫자도 문제겠습니다만 워낙에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점들이 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크게 지금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도 지난번 그 이제 파월에 이제 그 발언에서 현재 너무 긴축적이진 않다라는 발언들이 이제 인플레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우려들이 확산되면서 이제 금리의 급등을 좀 이어갔던 부분들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과 같은 안전자산이 좀 올라갔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소폭이나마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적인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이렇다 할 뭐 반등의 실마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염려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350포인트 1차적인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선이 무너진다면은 2,200선까지도 좀 열어놓고선 좀 조정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금리에 더 민감하고 취약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40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지금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많이 밀렸다가 그래도 소폭이나마 조금 힘을 내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이성 이사께서는 어떤 의견이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금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일째의 하락 구간에 있어요. 이 하락 구간 안에서 우리가 보통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게 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기술적 반등 자체는 시도가 가능한데 오늘 장중에 반등 정도로 그치고 좀 낙폭을 더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바라볼 점은 이 조정이 어떤 요소로 인해서 나왔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조정이 그러면 어떤 지표를 먼저 확인하고 좀 돌아설 수 있을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정이 10년물 국채 한 4%대 이상 이 부분으로 형성되면서 우선 성장주들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지 못했던 외부 변수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전쟁인데요. 전쟁 중에 10년물 국채의 반응 같은 경우를 뒤로 하고 시장은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다시금 이 10년물 국채 겪어보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 시장은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가격 지표를 대입을 해볼게요. 한번 짚고 간 적이 있지만 여기에서 일단은 환율 흐름이 중요합니다. 선행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여기 유로화 흐름, 그다음에 금 가격, 이 추세가 달라지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이 한 1,000억대 후반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 그다음에 장중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선물의 순매도 추입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말고 수량적으로 보통 한 순매수 전환이 한 3거래일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외국인의 매수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주가 향방에 있어서 이제 모멘텀이 좀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변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장님?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번에는 이제 중동발 이 전쟁의 확전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유가를 크게 좀 자극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확전 여부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 이제 최근 이제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1월 FOMC를 앞두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발표할 3분기 GDP 그리고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등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은 아무래도 부채가 워낙에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전쟁에 135조를 투입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고 특히나 또 11월 1일 날 발표하게 될 미 재무부의 이제 국채 발행 계획
계획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국채도 더 추가적으로 발행을 좀 많이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또다시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주목해야 될 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요인도 상당히 좀 심각하죠. 뭐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 금리 상승 때문에 PF 관련된 그런 리스크도 계속해서 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정부 당국이 좀 어떠한 좀 그런 정책적인 이런 좀 뭔가 좀 이제 필요성이 좀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나서는 또 큰 폭의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또 구간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선 다음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현금을 확보를 해야 하는 구간이다. 뭐 이런 전략들을 내놓는데 사실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떨어지는 주가에 이미 또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미 좀 손실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감내하고 지금 팔기도 좀 쉽지 않은 구간일 것 같은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포트를 좀 지켜나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님께 들어볼까요? 우선은 지금 상황은 벌어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뭐 주식을 줄인다라고 하기보다는 밸런스 조절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비중 조절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비중 조절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약한데 가깝게 지금 시장에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여기에서 모멘텀이 당장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해서 약하다. 그러면 비중 조절이 지금이라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낙폭과대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확산이 나올 때는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들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 단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좀 선제적으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고 모멘텀이 없는 쪽은 줄였다가 시장이 회복되는 쪽을 체크하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손절에 대한 라인은 개인적으로 좀 책정을 해서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같은 경우를 정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확고한 확신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터무니없는 종목 같은 경우를 여기에서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나아질 수 있다. 미래 가치가 나아진다. 이 관점으로 매수를 하는 건 또 지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과거의 시장 행태를 비추어봤을 때 V자 반등은 한 번에 나온 시장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네.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선 단봉으로 떨어졌고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V자 반등은 외부 변수의 제거 없이는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저점 테스트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까지 좀 흘러내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는 낙폭이 과대되고 좀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시총 상위주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매도의 기술에서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차별화된 종목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변동성 커진 장세 신저가 속출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고 또 테슬라가 어닝 쇼크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또 급락을 보이고 있고 뭐 시장이 곳곳에 산재한 악재들의 덫에 걸리면서 코스피가 2400선이 무너지고 지금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세 속에서 신저가 기록이라고 하면은 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것에 무게를 좀 더 둬야 할지 아니면 지금 신저가가 좀 속출을 하고 있으니까 하방을 좀 확보하고 그래도 조금 올라갈 만하다라고 봐야 할지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신저가 그러면 뭐 한편으로 본다면은 싸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종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하락했을 요인도 사실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장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그래도 박스권 장세 그 이상이라면은 그래도 나름의 좀 반등의 그런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별로는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렇다면은 일단 여기서 버티기보다는 저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예를 든다면 오늘 그래도 지수가 저점 대비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오늘 장중에 저점, 최저점을 다시금 이탈을 한다면 좀 지지금을 줄인다. 이런 식의 좀 전략적인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계좌에서 좀 뭐 손실이 좀 커졌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비중액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자 오늘 이제 신저가 종목이 속출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는 LNF와 카카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보면은 LNF에서 하나의 고사인만 들어와 있는데 이성훈 이사께서 고사인 주셨고 나머지는 다 지금 스탑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LNF부터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제 뭐 1년간 1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에 뭐 힘이 돼주지 못했고 아무래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또 테슬라가 투심을 조금 훼손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성훈 이사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고사인을 지금 주셨잖아요. LNF 지금 자리 괜찮나요? 당장 매수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급적인 바닥을 기업으로 확인할 때는 주가가 빠질 때는 자사주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표이사의 매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LNF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적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재한 면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깝게 모멘텀이 있냐 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냐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대입을 해봤을 때 LNF 같은 경우는 3분기 또한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인데 네. 케이스는 다르지만 고영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예상 영업이익이 한 30억 원대, 여기에서 17억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여기에서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뭐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저점을 잡는 경우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고사인을 드린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의 지금 희망적인 측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네.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케이스가 시가총액 한 10위권 이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의 가능성을 놓고 우선은 고사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LNF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담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실적 이후에 보자라는 거고 김성룡 부장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일단 뭐 어제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전망 또한 상당히 좀 어둡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내년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트럭향 그런 공급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사이버 트럭도 다소 조금 기대치를 낮추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장에 또 이제 악재 그 전반적인 시장에 좀 이제 안 좋은 분위기까지 이제 더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오후장에 그러니까 오전부터 꾸준하게 이제 기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그래도 좀 유입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됩니다만은 일단 저는 반등 추진 비중 축소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스탑 사인 드렸습니다. 네. LNF가 사실 좀 계속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시장이 좀 단단했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그래도 조금 반등을 줄 만한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자회사인 그 JH화학공업의 YPO 이슈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뭐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발표가 있었고 하지만 뭐 테슬라 악재도 있고 양극재 실적 부진 우려에 지금 주가가 신저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이제 나올 실적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그쯤은 조금 바닥을 다질 수 있을까요, 부장님? 네, 사실 저는 뭐 자사주 1억 원 매수 공시를 보면서 좀 많이 좀 답답하셨다 보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면서 상당히 좀 애잔한 마음까지 들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무엇보다 좀 테슬라향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에서 테슬라의 부진, 물론 테슬라 매출은 그래도 한 9%가량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인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수익성 훼손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양극재 업체들도 수익성 훼손 같이 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것이 물론 최근에 리튬 가격이 단기 적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일부 종목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추세적인 반등이냐라고 본다면 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도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들고요. 일단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저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 궁극적으로는 테슬라의 매출의 회복 이런 것들 물론 테슬라가 일부러 더 안 좋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좀 더 그렇게 더 안 좋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자, LNF가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1년 전에 담으신 분들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제 그 구간인데 사실 LNF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힘을 내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주주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손실 구간이 20%를 넘어가는 지금 사실 뭐 매도를 해도 조금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두 분의 전망이 지금 밝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좀 리스크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걸지 어떤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이사님? 우선은 뭐 아까 밸런스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좌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률에 대해서는 뭐 책정을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선은 가격적인 측면을 먼저 보고 실적에 대한 방향성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기업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지수가 전저점을 깨지는데 전저점을 깨지 않은 뭐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낮겠고요. 실적적인 측면의 방어를 두 케이스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에코프로 BM이 우위에 있기에 2차 전지 쪽을 플레이하신다고 하면은 LNF보다는 뭐 에코프로 BM 쪽으로 밸런스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로 좀 넘어가 볼까요? 투자 총괄 대표 구속 소식 그리고 이제 김범수 전 의사회 의장의 소환 통보까지 오늘도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좀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저가를 다시 썼고요. 39,050원에서 그래도 이 정도를 지켜내면서 지금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 두 분 다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카카오는 주가가 이제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스탑을 하고 보유하신 분들도 좀 구간이 사실 뭐 내리기에는 참 답답한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부장님의 의견부터 여쭤볼까요? 네, 사실 뭐 카카오는 뭐 몇 번 나올 때마다 스탑 사인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올해 또 카카오가 대대적인 그런 개편,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개편을 하면서 뭐 이제 광고의 회복 이런 것들 꾀했습니다만 사실 기대 이하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네. 또 이제 AI 관련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계속해서 하면서 뭐 SME 실적이 그래도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전반적인 실적 부진은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성장주로서의 그런 성장이 계속해서 오히려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향후에 뭐 카카오 헬스케어라든지 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의 이제 성공 여부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좀 보유보다는 오히려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런 뭐 자회사들의 또 상장을 또 하면은 그게 또 뭐 쪼개기 상장으로 또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실적이라든가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좀 기댈 곳이 없어 보입니다. 기술적 반등을 조금 꽤 왔었는데 사실 흘러내리면서 지금까지도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인데 그래도 조금 바닥이다라고 좀 믿을 만한 어떤 하방 경직을 다질 만한 그런 구석이 있을까요, 이사님? 여기에서는 신사업을 개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현금 흐름의 획기적인 개선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검증해 준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바닥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보여줬지만 그 이상을 지금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밸런스 조절 이런 점을 대입을 해볼 수 있겠어요. 2차 전지도 좀 다른 접근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과 관련돼서도 한 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네이버 쪽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카카오가 이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소액 주주의 수가 약 200만 명입니다. 지금 뭐 17만 원대부터 이제 흘러내렸기 때문에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 감이 좀 짐작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 뭐 10만 원 이상의 평단을 보유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시잖아요. 그럼 지금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을 주셨지만 사실 옮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지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사실 뭐 AI 관련해서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거대 자본과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좀 미약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들 좀 회의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뭐 헬스케어라든지 모빌리티 신사업 쪽에서 과연 정말 성과가 나서 획기적으로 좀 좋아지느냐라는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해서 좀 가져가기에는 좀 이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이라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이런 결론입니다.
너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금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에너지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유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수급이 집중이 됐었죠. 오늘 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중동 사태로 저희가 좀 실질적인 이익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이제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할 요소가 있을지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우리가 보통 그 본업을 하는 기업들 안에서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죠. 뭐 성장이 만약에 5%, 5%, 5% 연간으로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는 5%를 맞춰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주가 수준이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연간에 이 정도 성장은 주가에 녹여 있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성향이 바뀌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개진한다거나 그랬을 때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밸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부진한 가운데 이게 외부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들이 이렇게 레벨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주가가 단기간에 뭐 30%, 50%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뭐 추세가 깨지는 걸 뭐 확인을 하고 그럴 때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낫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 성장에 대해서 5%, 5%, 5%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해야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은 거품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 가운데서 한국 석유와 G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다 경계하자라는 사인을 주셨거든요. 한국 석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거래량이 급증되면서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오늘 20%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5% 정도의 상승을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사실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익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유가가 뭐 그 변동이 있으면은 왠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사실 네. 그러지 않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고요. 일단 시장 조정을 틈타서 일단 유가 급등을 빌미로 틈새적인 테마를 형성을 했었다. 그 테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시세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오후장에 다소 좀 낙폭을 만회하고 이러면서 조금 오히려 좀 대밀리는 모습 보여주긴 했고요. 물론 전황이 더 악화 일로로 가면은 여전히 테마의 힘은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막연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좀 이제 경계 차원에서의 스탑 사인 드렸습니다. 네, 자 이성훈 이사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고 지금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테마에 그칠 것이다라고 부장님께서는 말씀 주셨는데 뭐 배당이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뒷받침 될 수 없을까요?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사주 매입 결산 배당금 인상 이 부분을 공표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핵심적으로 딱 영향을 미치기에는 힘이 약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좀 모멘텀 플레이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GSE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지난 6일부터 우상향을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강했습니다. 8%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신고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성훈 이사께서 이제 스탑 사인 먼저 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격이 많이 커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한 5,500원대에서는 이제는 저항을 받는 구간이 연출이 됐어요. 추세는 깨지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한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확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GSE는 이제 도시가스 관련주기 때문에 중동 뭐 지정학적 위기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뭐 겨울 시즌이 다가오니까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구간일까요, 부장님? 일단 뭐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도시가스 공급받아가지고 경남 지역에 공급을 하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작년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야 되는데 실적이 플랫합니다. 그냥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금융 수익, 그러니까 영업 외적으로 수익이 조금 나면서 작년보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뭐 시가총액을 이해하기는 아직까지 좀 적은 그런 숫자라는 점 그런 기억을 하시고 역시 철저하게 테마적인 관점에서의 상승을 이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다들 뭐 투심이라든가 그런 테마로 엮였을 뿐이다.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스탑을 좀 주신 그런 상황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LNF와 카카오 그리고 이제 한국석유와 GSE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들을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3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공시한 참 엔지니어링이 9% 강세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주인 고려산업도 3%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리안이 오늘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는 장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보험주죠. 외국인이 12거래에 연속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드립니다. 시간 내에서 빨간불 이어갑니다. 3% 강세 보이면서 9,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성 미생물이 9% 강세 보이면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바이러스 질환인 럼피스킨병이 발병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동물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성 미생물이 9%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글벳 그리고 중앙백신 각각 9%, 7%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휴비스가 2.5%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300억 과징금 부과 소식에 2거래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JW중해제약. 오늘 정규장에서 5%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 하락한 28,4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이노룰수 3거래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4% 약세 흐름 보였는데 시간 내에서 더 빠지고 있습니다. 5% 넘게 하락하면서 6,2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Q레터도 오늘 2% 약세를 보이면서 16,000원 선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 부장 강원에너지, 김성준 부장 삼성중공업, 이성웅 이사 P&H테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강원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동사는 이제 주력 이제 플랜트 사업에서 2차 전지 사업으로 이제 그 사업을 좀 바꾸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주 잔고가 올라가면서 동사의 이제 2차 전지 쪽의 수주 말씀드린 겁니다. 외형 성장이 되고 있고 동사 이제 신 사업으로 인해서 그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을 위해서 지금 공장 캐파를 좀 늘리고 있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뭐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이 또 나온다고 하면 이게 주가의 동력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성장 스토리 어떤 것들 좀 더 있을까요? 그 동사는 원래 이제 플랜트 회사였고요. 원래 그 웰크론 강원에서 강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그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강원 에너지로 다시 사명을 좀 변경했는데 평생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이제 회사가 좀 변화가 생기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장비 소재를 같이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그 양극
국제 그 설비 쪽에서의 그 전기 히터 건조기라든가 전자석 탈철기, 롤크러셔, 그 제트밀 등의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제조 설비랑 전극 믹싱 설비를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어서 코프로비엔과 포스코 퓨처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지금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얼마 전에 좀 추가 수주가 나왔고 코프로비엔과도 지금 추가 수주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올해 동사의 매출 목표가 1000억 정도인데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한 700억대 좀 매출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실적이 확 받쳐주는 건 아니지만은 이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고 회사가 바뀌고 있다. 이게 좀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 플랜트 사업의 그 전성기가 있을 때 연간 매출이 1000억 정도였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매출을 달성하고 내년부터 실적 점프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보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탈철기가 약간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전자석 탈철기라서 포스코 퓨처 쪽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좀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자회사 강원 이솔루션이라고 있는데 그 강원 이솔루션이 그 무수 수산화 리튬 그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파를 지금 18,000톤까지 연간 18,000톤까지 구축했고 추가 라인을 구축을 해서 지금 2만 톤까지 연 캐파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양극재 뭐 S사랑 지금 그 납품 그 논의 좀 중에 있고요. 이 무수산 무수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유수산화 리튬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무수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생산성 향상이 되고 비용 절감이 30%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동사가 향후에 차세대 먹거리로 기대하고 있고 일단은 2차 전지 장비 쪽에서의 그 회사가 탈바꿈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차세대 먹거리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 목표가라든가 리포트가 없어서 따로 추정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트레이딩 바이르 쪽에서 차트 매매 오랜만에 좀 가져왔고요. 네. 매수가는 오늘 장이 안 좋은데 이게 올랐어요. 6% 가까이 올랐는데 왜 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종가가 21,000원이니까 21,000원 아래에서 공략 말씀드리겠고요. 이 전저점 18,000원 라인을 선절가를 잡고 앞대 매물대가 시작되는 25,000원을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종가 이하에서 잡아서 25,000원 정도를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가지고 오셨는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 HD 현대중공업 조회공시에서 9월 27일 카타르와 LNG 운반선 17척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상 합의각서 체결 후에 한두 달 안에 번기약이 성사가 되는 만큼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기대감을 가져갈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기대감까지 더한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믿고 갈 수 있는 실적도 있는 데다가 앞으로 좀 일정적인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최근 뭐 신조선가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 2008년 그런 조선 호황과는 상당히 좀 아직은 괴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시 환율과 지금의 환율을 비교해 본다면 30% 이상 현재 이제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고 현재 이러한 추세들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호황보다 지금이 더 좋은 시절이 되자 수익성 측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카타르 관련된 LNG 수주 기대감과 더불어서 현재 단독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잠비크 FLNG 1기도 대략 한 20억 불 정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수주 가능성이 연내에 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다면은 올해 목표했었던 95억 불의 수주 잔고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실적을 본다면은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500억대 중반에서 한 600억대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계속해서 3분기 연속 흑자기조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더 그 수익성이 좋은 LNG라든지 해양 플랜트 쪽에 이런 비중이 더 늘어나면서 연간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 그리고 후년에는 1조에 육박하는 그런 영업이익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켜켜이 쌓여가는 실적이 그래도 담보된 그런 업종인 만큼 안전판 역할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삼성중공업 주가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짜주실까요? 예, 물론 뭐 최근에 추세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충분히 일단 반등 가능성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짧게 과거에 한번 그 횡보했었던 가격 수준의 고점대 수준 18,600원으로 일단은 1차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선절 가격은 전저점보다는 조금 더 아래인 6,800원 그 이전의 고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8,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훈 기사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P&H테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고객사의 OLED 제품 같은 경우가 OLED 탑재 제품이 내년 출시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점에서 내년을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기대되는 회사다이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선제적인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서 뭐 내년이 기대되는 종목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에 돌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도주가 교체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나 놨고요. 그랬을 때 내년이 지금 나쁜 상황에서 내년이 좋아질 수 있는 점에 대한 부각이 가능하겠고 뭐 고객사 애플의 태블릿 출시, 그다음에 중반에는 새로운 신제품 출시, 여기에 더해져서 폴더블 태블릿까지 연말에 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조가 바뀌는 게 패널이 소재가 두 배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 올해보다는 내년이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P&H테크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진입을 해서 주가 전략을 좀 짜볼 수 있을까요? 현재 가격에서 시장 상황을 감안을 했어요. 종목이 바로 당장 뭐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짧은 저점 2만 700원대 이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한 방의 수익을 바라기보다 내년까지 뭐 꾸준히 모아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28,000원인데 본격적으로 내년 뭐 판매가 나타난다 이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으로 시가총액 2배 가격으로는 한 뭐 4만 원대 이상 이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손절가는 15,000원을 잡았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뭐 의미 없는 가격의 손절이에요. 손절 없이 우선은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P&H테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20%, 30%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그 이후에도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좀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창원 부장의 강원에너지, 김성준 부장의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성웅 이사의 P&H테크까지 함께했고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성훈 글로운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극동 유화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며 주목받았던 정유주죠. 급등으로 무 3거래 연속 쉬어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동안 10% 넘게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는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1%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엑스게이트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관제 서비스를 주로 하는 보안 업체로 약세장 속 3거래 연속 상승하며 강한 모습 보여주다 오늘은 장중 변동성 확대하며 6%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3위 만나봅니다. 미래생명자원 올라와 있습니다. 사로 관련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 10% 넘게 상승하다 상승폭 거의 반납하면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분위기 괜찮습니다.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JCN 시스템입니다. 드론 관련주로 중동 전쟁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13% 급락하며 힘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3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맥신이 차지했네요. 서산 한우 농장에서 소 바이러스 질환인 럼피 스킨병 확진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이글베, 체시스 같은 동물의약품 제조업체들도 중앙백신과 함께 시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백신, 정규장 3거래 반등에 이어서 시간의 모멘텀 발생으로 현재 6%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기관의 연속성 있는 매수세도 유입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그 충북 그 서산의 그 한우 농장에서 그 한 네 마리 정도가 이제 피부병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럼피 스킨병으로 발생됐고요. 이게 원래 아프리카 잠바이에서 처음 발생은 했는데 주로 이제 모기 같은 쪽에서 이제 감염이 좀 되는데요.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동물성 의약품 관련 종목들이 다 시간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들이고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중앙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종목들은 뭐 중앙 백신, 대성 미생물, 이글벳, 뭐 우진 BND 종목들을요. 이게 분석할 의미는 없고요. 전부 다 이제 관련 그 테마로 움직이니까 월요일 날 뭐 갭으로 세게 뜨게 되면은 여기 따라 붙는 것보다는 차익을 어떻게 잘 할지 요거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빠르게 장 막판에 그러니까 장 끝나기 직전에 뉴스가 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잡으신 분들과 그리고 시간에 잡으신 분들은 월요일 날 차익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갭상승 출발 시 차익 실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쇼크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추풍 낙엽 신세였는데요. 2차 전지 주주분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고 좀 견딜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2차 전지 하락이 이제 뭐 자체 최근 리튬 가격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전기차 기업들 뭐 주가 하락도 영향이 있지만은 시장 하락의 영향이 더 큰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금리 발작 구간이나 보시면 돼요. 작년 이제 3월, 6월, 9월 달에 시장이 빠질 때 딱 금리 발작에 의해서 이제 주가들이 빠졌고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터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금리 발작에 의한 하락이 더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리튬 가격의 바닥이 잡혀야 2차 전지 종목도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물 가격은 지금 쌍바닥을 잡고 있는데 지금 선물 쪽에서 최근에 8거래 연속 올라온 거를 지금 며칠 사이에 고스란히 반납을 했고 오늘 이제 장 마감에 보니까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제 그 하한가 6.99% 좀 빠지면서 8거래 동안 올라온 것들 모두 하락이 됐는데 이게 이제 현물과 선물 간에 지금 백오데이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더 싼 거죠 지금. 이게 지금 괴리율이 좀 맞춰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리튬 가격 바닥은 2차 전지 종목의 바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처 방법은 종목별로 주로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다 밸류에이션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리는 이런 것보다도 내가 그 밸류에이션 한 것보다도 지금 상당히 싸다고 느껴지시면은 버티시고 현금 있으시면은 이제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스스로 있지 않으면은 이럴 때 흔들리고 투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 말씀드릴 때 나름의 밸류에이션 하는 산정 방법이라든가 테이블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좀 가져보시고 그게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구간에서는 공부가 필요한데 특히 이 종목별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좋고 뭐 포스코 그룹주도 좋고 2차전 전반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반드시 해보시고 그 테이블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 하락에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리튬 가격의 바닥이 2차 전지주들의 바닥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판가가 내년 1분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에코프로의 낙폭이 오늘 유달리 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뭐 제2의 카카오가 되는 것이 아닌지 좀 고점 대비 반토막난 주가에 좀 불안한 모습인데 에코프로 그룹주 대응 전략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고성장하고 우상의 하는 종목은 추세 하락은 있어 없고요. 그러니까 그 올해 이제 작년에 그 실적이 이제 코프로 같은 경우에 뭐 영업이익이 이제 7배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한 80만 원까지는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고 비행 같은 경우도 한 3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략 3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갔던 건데 올해 연초만 해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올해 1조까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일단 깨진 상태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온 것이고요. BML 기준으로 해서는 30만 원 라인까지는 작년 실적 정도가 반영이 된 거고 그 이하 깨진 거는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동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대략 영업이익도 한 7천억 정도를 기대를 했거든요. 매출 10조에 영업이 한 7천억을 기대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한 8조 정도 나오니까 매출이. 그러면 이제 지난번 올라갔던 것들은 좀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왔던 걸로 보여지고 일단 30만 원 정도까지가 이제 작년 실적 정도고 그 밑에서는 추가 언더슈팅이 나온 구간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그를 비교해 보면은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간에 상승 여력은 좀 비슷한 걸로 좀 판단이 들고요. 어디까지는 이건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제가 두 종목 다
밸류에이션 산정 방법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시고 리튼 가격이 변했으니까 그것도 수정도 하시고 환율도 수정하시면서 스스로 목표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기준에서는 지금 가격은 그 실적의 성장에 비해서 너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시 황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가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지정학적 불안감에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해 지수 0.7% 하락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3000선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선전도 0.8% 빠졌고요. 마감을 앞둔 항셍 지수 역시 1%선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0월 대출 우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반등했죠. 이제 중국 정부가 통화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1년 만기 LPR은 3.45%, 5년 만기 LPR은 4.2%로 각각 동결입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1% 넘게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깨크 지수도 체크해 보시면은 깨크 지수 역시 오늘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